골고다 정상까지의 과정을 성경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합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자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제자들의 동향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 과외지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을 제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목소리가 성경에 공관복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 그 누군가는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의 동향과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이합니다.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100명, 20명이 아닙니다. 오병 이어에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남자만, 여성까지 합치면 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 많던 무리들의 외침 목소리도 십자가 주변 도상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나는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먹을 것으로 공개했습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한테 덕본 사람들이 어찌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골고다 정상의 여정의 주변에서 전혀 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희롱하지요, 신랄하지요, 모독합니다. 신적 권위를 완전히 땅에 부서지게 만듭니다. 침뱉습니다. 놀립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그런 정황에 딱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몬입니다.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17절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특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이 짐작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항상 곁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제자예요. 요한 스스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요한입니다. 그 자리에 요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라. 도저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내가 요한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저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시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많은 십자가 주변의 상황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름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억지로의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